8137님입니다. 비스토스 2385원, 비중 20%. 10%는 수익 실현했어요 라면서 10% 보유 중입니다 하셨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수익권이시고요. 그리고 20%에서 10%는 이미 익절을 했고 나머지를 보유 중인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. 자, 일단은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, 자,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또 핫 종목으로 들고 왔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?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대응적인 부분만 좀 보충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도 챙기실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들어온 상황이고 이슈도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로 앞전 구간이죠. 전일 구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역망치 캔들이 떴습니다. 이런 역망치 캔들은 기준이 되는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준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몸통의 반 구간 또는 시가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2,800원 구간을 최종적인 좀 익절 라인으로 잡아보시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좀 노려보시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스토스 수익 극대화 전략 주셨습니다. 계속해서 좀 홀딩해 가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.